자, 여러분 오늘 특집 방송으로 참 좋아하는 세 분을 연달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그 이 3프로 TV의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김프로도 참 행운하다. 여러분들도 뭐 화면으로 이 좋은 콘텐츠를 편안하게 보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만나서 이 표정과 디테일을 다 경험한다는 것도 저도 참 행운이죠. 예. 박병창 부장, 이진우 팀장이 이어서 여러분 오늘은 개 타신 날입니다. 신한은행의 오고영 부부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파리가 한 친구가 계속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그 대신증권에 남은 그 아시죠? 파리 여기 들어가가지고 세트 난리라고. 아, 진짜 그거는 볼 때마다 웃겨요. 요즘 봐도 웃길 것 같아요. 야, 차라리 파리야 나한테 예. 와라. 아, 내가 처리해 주마. 콧바람을 확. 아, 제가 한번 기회를 봐서 한번 절묘한 타이밍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긴축 전환이 임박했는가 주제군요. 아, 네, 이제 이게 뭐 사실은 되게 그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얘기도 좀 나오고 이번에 물가도 네. 좀 올랐다 얘기도 그러니까요.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올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네. 이제 혹시 3프로 TV에서 소장님을 조심해야 되는 게 영래포 지난번에 한번 낚아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이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셔서 영래포 얘기도 네. 사실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영래포에서 자금이 이렇게 넘치는 걸로 봐서는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었을 때 시장에서는 그럼 결론은 이제 긴축이 이제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그 얘기를 좀 오늘은 좀 한번 천천히 좀 드려볼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아침 방송이 좀 약한 게 아침 방송에 사실 이제 위안화 얘기를 맞아요. 그때 이제 했었는데 예. 그 위안화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요즘 그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네. 그 디지털 커런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디지털 예. 화폐. 그거 관련된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리면서 좀 가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애피타이저로. 그 의지는 야 오건영을 내가 패드와처로 미국 얘기만 전문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다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 중국 통화도 잘 알고 있고. 아. 예? 아, 예. 이 시비도 잘 알고 있어 이런 뜻입니까? 아 이게 그 골고루 잘 못하는데 골고루 잘 못하긴 하는데 편하게 합시다. 아 예. 그 얘기 좀 예. 들어볼게요. 예. 그냥 제가 그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예. 디지털 화폐를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제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 중국이 한다는데 예. 이제 미국도 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하는 건 중국의 위안화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고 예. 미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얘기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신경 쓰이네요. 저 팔이 좀 확실히 신경 쓰이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면 항상 그 시작하자마자 본론 들어 오늘 영래포 들어가면 되게 재미없어요. 이거 제가 오면서도 한숨 푹푹 쉬고 왔거든요. 이거 이거 진짜 제가 영래포를 설명하게 될 거라고 아니, 상상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주제를 또 우리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오건영 부부장의 특장점 아닙니까?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애피타이저 먼저 하고서 그러죠. 네, 위안화 얘기 할게요. 좀 하죠. 네. 예. 네, 위안화 그 저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위안화 패권하고 관련이 있다. 예. 위안화 패권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위안화의 강세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디지털 커런시라는 얘기를 할 때 예. 가장 이제 환율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통화의 가치는요. 뭘로 결정이 되냐면 한 국가의 성장을 볼 필요가 있고 네. 물론 이 성장을 브레이크다운하면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를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자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통화를 보유할 때 매력이 높아지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통용가치라는 게 있어요. 통용가치. 통용가치. 이게 이제 뭐 저기 영어로는 엑스터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외부에서 얼마나 쓰이는가 이제 이 느낌인 건데 예.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이제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소장님께서 컨테스트를 한 거죠. 컨테스트를 해서 이제 수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된 거죠. 오건영 씨 당첨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아유,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300만 3천 30억 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아 30억이면 되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30만 원 하시죠. 현실적으로 30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뛰어나갔죠.
예. 뛰어나가지고 와 30만 원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썼는데 소장님께서 딱 저한테 이제 그 30만 원을 주시는데 딱 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딱 받아서 열어보니까 구두 상품권이에요. 그러면 딱 여는 순간 구두 상품권이면 기분은 물론 좋겠지만 그렇죠. 어 이런 느낌은 사실 있잖아요. 쎄한데? 이 느낌이잖아요. 앞뒤가 다른데 저 사람? 예. 이런 거죠. 30만 원 상당의 상품인 건 맞죠. 예. 자 그럼 다음 케이스입니다. 도서 상품권을 주셨어요. 이것도 이 느낌은 사실은 있는 거죠. 이 느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구두 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는 예. 현금화가 안 되니까 할인이 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통화는 이 구두 상품권이라는 거는 그 구두가 있는 그 구두 가게에 가서 제 발에 맞는 구두가 있는 경우에만 화폐로서의 가치가 그렇죠. 발휘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널리 쓰이지를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럼 널리 두루 쓰이는 화폐일수록 그 밸류가 높죠. 높아진다라고 예. 보면 됩니다. 그게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이 달러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달러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달러라는 건 교육을 할 때만도 교육을 할 때 쓸 뿐만 아니라 실제 금융거래에도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미국하고 교육을 할 때 쓰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인도하고 교육을 한다고 할 때도 달러로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면 예. 달러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존재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런 케이스라면은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게 맞아요. 미국이 70년대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70년대 이제 오펙 국가들한테 산유국이죠. 오펙 국가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너네들이 이제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중동 너네들이 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원유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생산해. 니네들이 원유는 가져. 근데 대신에 원유는 달러로 결제를 하게 해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얘기 이제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원자재가 달러가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 1배럴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원유 1배럴이 100달러입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면 네. 50개의 달러로도 1배럴을 살 수 있죠. 그렇죠. 간단하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달러가 강세면 반대로 달러가 약세면 150개의 달러를 가져와야 1배럴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결국엔 그래서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원자재는 달러로만 결제가 되니까. 예.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1배럴에 몇 리터죠? 몇 원이죠? 몰라요. 예. 계산이 안 되죠. 예. 1배럴에 몇 유로죠? 안 나와요. 무조건 달러죠? 달러. 그렇죠. 그렇죠. 달러라면 바로 나오죠. 예. 오늘 70달러 정도 하던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결제가 되는데 이 달러로만 결제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예를 들어서 달러가 약세입니다. 달러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달러를 사기 싫잖아요. 그렇죠. 아, 달러 안 살래 그러는데 아 이제 저희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좀 기름 사와라 이러시는 거죠. 근데 기름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달러가 필요하죠. 달러가 근데 문제는 150개 필요하죠.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50개를 사야죠. 더 사야죠. 원유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150개의 달러를 사야 되죠. 예. 달러에 대한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그렇죠. 원유가 예.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순간 예. 이 달러로 결제 통화를 만들었다는 게 신의 한 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예. 그래서 이 달러가 그래서 기축통화로서 가장 널리 쓰이는 통화로서 쓰이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걸 깨려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페트로 위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유를 갖다가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게 페트로 위안이거든요. 페트로 달러였는데. 네, 그렇죠. 네. 페트로 달러가 지금도 페트로 달러인데 그렇죠. 지금은 위안화로 결제를 하자라고 해서 그 네.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달러에 대한 패권에 대한 도전이다. 아, 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리즈너블한데 디지털 화폐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한번 잠깐 보죠. 그러면 이제 통용 가치가 널리 쓰일수록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디지털 화폐를 쓰면은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예. 그럼 널리 쓰이겠네. 그럼 널리 쓰이면 위안화 강세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달러를 위협하는 예. 엄청난 패권을 가질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위안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쓰이는 게 2%가 안 돼요. 예. 걔를 그럼 디지털로 바꾸면 많이 쓰일까? 예. 그게 좀 약간 좀 사실상 이걸로 위안화 패권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 조금 좀 오바다.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이거 위안화 패권하고 상관없으면 디지털 커런시를 왜 하는데 중국이 이제 이 질문이 딱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민간의 결제 권력을 화폐 권력을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실제로 그 화폐 그렇죠 거? 이런 네. 애들이 이제 이걸 결제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죠. 네.
결제라는 결제 시스템이라는 건요, 사람이 화폐를 쓰잖아요. 그럼 어디서 쓰는지 다 속속들이 다 나오게 그렇죠.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병원을 막 다닙니다. 네. 병원에서 뭐라든지 간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결제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병원을 많이 다니는지 네. 어떤 식당을 많이 가는지 이런 유행이라든지 행동 같은 거 하나하나 다 감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말로 이제 빅브러더라고 하죠. 그 1984년에 나오는 것처럼 빅브러더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결제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이게 네. 어느 정도 패권화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뺏어오고 싶은 거죠. 그럼 바로 어떻게 하냐면 위안화를 디지털 커런시화 하고 예. 얘네들한테 이거 개발하는데 참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달에 알리바바 이제 그 알리페이 상장 갔다가 멈추게 되고 마윈을 불러서 한번 손을 보게 되는 거죠. 예, 마윈 예. 또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많이 불렀더라고 보니까. 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화통도 부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줄줄이 텐센트도 그 예.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텐센트나 알리바바에 대해서 이런 결제를 할 거면은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하라고 해요. 예.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디지털 업체에서 금융지주사가 되잖아요. 금융은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규제산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는 만큼 얘들이 갖고 있는 민간의 결제 권력이 많이 위상이 내려가게 되겠죠. 예. 그리고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 페이들도 결국에는 디지털 커런시로 그러니까. 수렴이 돼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빅브로더로서의 권력이 민간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에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사실 만나는데 중국이 이제 작년에 말한 게 뭐냐면 쌍순환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쌍순환이라는 게 이제 내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무역전쟁을 해보니 옛날에는 수출만 보다가 이제 내수 수출을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무역전쟁을 한 건 겪어보니까 이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수출에 연관돼가지고 이상한 사람 왔을 때 뭐 무역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 그렇죠. 이런 사람 왔을 때. 그래서 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내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뭘 하면은 수출을 할 때에도 이 강력한 기술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술력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기술력이라는 게 AI 같은 것들 있죠. 네. 이런 첨단 기술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제 생각에는 삼프로TV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그 성장주라든지 이런 IT 관련 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그렇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학습하려면 소스가 필요해요. 근데 소스가 필요한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데이터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뭐하고 만나냐면은 개인 신용 정보하고 만나는 거죠. 이 둘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정보를 결제 정보를 자기 그 만약 중국이 갖고 있다면 예. 이걸 활용해 가지고 AI에 대한 기술력을 훨씬 더 차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서의 강화를 가져갈 때 이 결제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쪽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윈을 손보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준비하는 건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위안화의 패권하고도 만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금융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그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뉴욕입니다. 뉴욕인데 달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천억 달러 있어요. 뭐 꿈같은 얘기지만 몇천억 달러가 있어요. 이 달러를 어떻게 할까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게 많죠. 그렇죠. 뭐 뮤추얼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널려 있어요.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널려 있어요. 근데 그에 상당하는 위안화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디다 투자하죠? 위안화. 위안화, 이렇게 되죠. 당장 우리나라에서 위안화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다 투자하죠? 맞죠. 약간 깝깝하죠. 네, 중국 야, 들고 다라니까. 그렇죠. 중국 저 국채 없냐? 뭐 여기 딱 여기서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죠. 네. 아, 근데 별로 없네요. 구할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상품을 영어로 비이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비이클이 그릇이에요. 수단. 그 돈을 갖다 어딘가 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달러는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아요. 금융상품이 있다는 건 그 달러라는 돈을 갖고 있을 때 실제 언제든지 갖고 있어도 투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 수요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비이클이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개방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이 별로 제공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비이클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늘어나겠죠. 이게 네. 핵심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금융개방을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금융시장의 문을 확 열어젖힙니다. 네. 그럼 막 돈이 들어올까?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죠. 네. 왜냐하면 문을 연다는 거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들어온다는 가능성이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거미죠. 네. 그래서 14년도 11월에 중국에서는 뭘 하냐면 후강퉁이라는 게 있었어요. 후강퉁이 뭐냐면 홍콩 상에 통하는 그렇죠. 거. 위안화로 중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 사실상 비익을 한번 살짝 열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미국만 독자적인 성장이 나와요. 그러면 미국은 성장이 나오고 금리가 높죠. 네. 당연히 달러가 강세겠죠. 근데 문을 열었어요, 중국은. 그러면은 금리도 높고 성장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확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나와요. 네. 그래서 15년도에 중국이 휘청합니다. 네. 15, 16년에 중국이 휘청해가지고 아 뜨거워 한 다음에 잠시 수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금융개방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다가 깜짝 놀란 다음에 지금은 확 수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자본 유출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금이 빠져나갈 때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디지털 거래시면 확실히 보이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네. 자본 유출에 대한 일정 부분의 컨트롤도 강해질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널리 봐가지고는 이런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민간의 결제 권력을 가져오려고 한다. 예. 이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어떤 엣지 있는 기술에 대한 선점 예. 이걸 가져가려고 한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개방을 대비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달러 패권하고 크게 관계 없네. 이제 이걸 아주 큰 틀에서 바라보면 네. 달러 패권하고 물론 이것도 아주 큰 틀에서 네. 위안화의 발전이니까 달러 패권하고 관련이 있겠죠. 근데 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우리는 미국하고 싸울 거야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여서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anyway. 중국은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래서 중국은 이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한다라는 예. 건 설명이 되는데 예.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생각보다 예. 이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얘기가 좀 덜해요. 예. 좀 뜸해요. 좀 속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왜 얘네들은 왜 안 하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 페드의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예. 페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그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미국도 만약 디지털 커런시를 하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12년부터 14년까지 있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이 체크를 많이 쓰죠. 이 수표를 많이 써요. 수표. 개인 수표를 되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목표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뭐 이렇게 리펀딩을 받으면 그러니까 네. 뭐냐 환불 받으면 수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표 받으면 1,500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쓰지도 않는 가계 수표 이런 걸 사실상 쓰는 거거든요. 결제 수단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발전이 좀 후진적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공감할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TV가 흑백 TV부터 시작해서 컬러 TV로 가고 뭐 PDP 가고 LCD 가고 LED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막 그 TV를 보려는 사람들이 굳이 흑백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지금은 LED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컬러부터 시작을 했으면 됐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 선진국들은 여기서부터 흘러왔죠. 그럼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죠. 옛날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레거시네, 있죠. 레거시. 그렇죠. 레거시가 갖춰져 네.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 거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 갔더니 그렇죠. 디지털 핸드폰으로 다 하더라고. 네, 핸드폰으로 다 쓰죠. 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이슈입니다. 옛날 인프라를 다 드러내고 새로운 걸 건설하는 거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에 새로운 걸 건설하는 거하고 비용으로 따지면 저항으로 따지면 옛날 인프라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레거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디지털 커런시로 바뀌게 되면 이번에도 보시면 어떤 게 있었냐면 가게마다 저기 1,400달러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줄 때 체크가 날아가거든요. 한 3-4일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3-4일 걸리는데 아예 안 갔어요 이런 얘기도 나왔겠죠. 그럼 이제 체크가 하나씩 개인별로 가는데 만약에 그럼 정책을 썼을 때 시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면 그냥 한 번에 확 꽂혀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책의 시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결제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페드에서도 결제 쪽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디지털 커런시가 실물 경기를 좀 침체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이 오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하고 누가 붙냐면은 미국에 있으면 JP 모건하고 BOA하고 붙어요. 그래서 둘이 어디에 예금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신용도가 높을까 해가지고 어디에 예금할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예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페드라는 애가 들어오는 거죠. 중앙은행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시중은행 계좌를 쓸래 아니면 한국은행 통장 쓸래 이건데 네. 저도 한국은행에 이 디지털 커런시가 한국은행 통장 생기는 거거든요. 한국은행 통장 한번 저 한국은행 좀 엣지 나지 가고 나잖아요. 저 아 저 한국은행 통장 쓰는데 이거 무제 은행원이라서 더 그렇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예금은 아니 그러니까 BOA도 굉장히 큰 은행이지만 네. 페드하고 BOA하고 신용도가 어디가 높을까요? 아유, 페드죠. 당연히. 페드지. 페드죠. 그러면 예금이 결제 네. 시스템을 위해서 단기 예금 있잖아요. 유동성 네. 예금이 이 페드로 몰려요. 네. 그럼 이쪽은 예금이 없겠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게 문제는 얘는 단기 예금이 몰려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는 단기 예금이 모자라잖아요. 은행은 예금을 갖고 뭐 하냐면 대출을 해줍니다. 네. 대출할 돈이 없잖아요. 어? 그럼 대출할 데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출 자체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구할 때 굉장히 높은 금리를 주고 구해오겠죠.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이거는 뭐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게 돼요.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게 돼요. 디지털 거래 잘못하면 그렇죠. 이거 그럼 해결하려면 페드가 대출을 신용 대출을 시작하면 되죠. 예. 페드 무기지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지점이 막 생겨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리테일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게 아니라면은 실제 이걸 갖다가 실제 시행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워낙에 지금 금융 시스템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페드에서는 네. 이런 결제 쪽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몸사려야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합시다라고 해서 이런 걸 한번 보고서 테스트를 해보고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은행 시스템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 페드하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은 미온적이에요. 약간 미온적. 페드는 더 미온적이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페드가 막 앞서서 하면 중국도 막 앞서서 하고 그러면 달러 대 위안이 아니라 에? 미국의 디지털 커런시와 중국의 디지털 커런시가 경쟁하는 사회가 되면 IT 내가 더 나은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상 상징적으로 페드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은 훨씬 크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얘는 좀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가 좀 굉장히 좀 또 빠르냐면은 ECB가 있고요. 유럽 네. 중앙은행이 있고 BOJ가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라고 합니다. 예. 이런 쪽에서는 좀 디지털 커런시를 좀 원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잠깐 보시면 이 BOJ가 일본 예. 중앙은행이 16년도 아마 제 기억에 1월 27일이었을 겁니다. 이때 뭘 하냐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해요. 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물론 리테일에는 적용한 게 아니고 일반 거래에 적용한 건 아니지만 예. 마이너스 금리를 딱 이제 선언을 하니까 이때 무슨 수요가 폭발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금고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예금을 갖다 맡겨놓는 순간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 원금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굳이 돈을 맡겨놓는 것보다는 금고에 짱박아놓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금고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를 해가지고 예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대출을 해줘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제 이 얘기인데 마이너스 금고 했더니 다 금고로 박혀버려요. 마이너스 금리를 했더니 다 금고로 박혀버려요. 예.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가 없죠. 없죠. 상당히 반감이 되죠. 만약에 이 현금이 캐쉬가 다 여기로 잠겨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캐쉬리스면 전부 다 디지털 커런시면 오. 마이너스 금리로 잡혀갈 수 없겠죠. 확 있겠네.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세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다 마이너스 금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다 마이너스 금리 써요. 얘네들은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관심이 있겠네. 그렇죠. 네. 22가 그러니까 분데스방크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페드는 어떨까? 이게 한국에는. 그러면 잠깐 제가 차트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네. 잠깐 보고. 예, 보여 주세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예요. 네. 미국 기준금리를 보시면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0년도부터 그려놨거든요. 90년도부터 보시면은 네. 기준금리가 8%에서 3%까지 내려오죠. 쭉 내려오죠. 네.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한번 올라갔는데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94년, 95년에는 저 그림 나갈 때 우리 아, 예. 저 EPD 파리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아, 예. 이 파리를 아, 저도 이거 파리가 아 이거 저 신경 엄청 쓰이네요 진짜. 어, 무슨 오늘 제가 이게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져. 파리 어이 근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해 주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아, 이런 참. 아, 예. 3프로 방송이 아니라 38이 방송입니다, 오늘. 아, 예. 잠깐
예, 네, 물기 좀 드시고. 여기가 되게 명당인가 계속 찾아오네요. 네. 아니 저 정프로가 보는 드론이래 누가. 네. 자 아, 됐어요 아, 됐어. 네네. 자, 요즘 잠깐, 네, 잠깐,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아, 예, 되게 신경 쓰여요 사실은. 예. 자 이제 이걸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잖아요. 저기 이제 주식하시는 저 주식 전문가분들 차트 볼 때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고점이 점점 내려오는 차트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하죠. 네. 고점이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네. 기준금리 통화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기가 와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요. 네. 기존보다 더 많이 낮춰요. 네.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낮춰. 아, 이 파리 때문에 난리 났네요. 기존보다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낮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요. 네. 네. 그래서 네. 파리가 관종이야 관종. 네. 아, 이게 참 잠깐만요. 이게 참 신경이 많아요.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낮추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예. 금융위기 때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췄어요. 예. 예. 저기 포기하시는 예.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기준금리는 이제 제로까지 낮췄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 때는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 그 이상 낮출 수가 없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를 했었을 때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효과가 없어지면서 캐쉬로 잠겨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무언가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고민을 페드에서 정책적인 고민을 할 때 디지털 커런시를 쓰게 되면은 바닥 밑에 지하실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향후에 다음에 향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 다음에 이제 위기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는 디지털 커런시를 확보해 놨었을 때 네.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의 그 테리토리죠 영역이 예. 조금 더 이제 넓어지는 예, 그런 이슈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예, 파리 하나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디지털 네. 커런시에 대한 네. 얘기는 대충 마무리 됐습니까? 아, 예, 요 정도 좀 말씀드리죠. 예, 일단 앉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화면은 저를 좀 보여주시고 우리 제작진 두 명 있는데 아니 그 파리 한 마리를 이렇게 두 장정이 못 잡습니까? 예? 이 좋은 강의를 파리가 독점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광고를 좀 하고 광고를 하고 파리를 잡고 다시 시작하라는 여론이 있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없죠 지금. 지금도 있네. 있네요. 예. 예 광고 틀어주세요. 파리 잡는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한 푼을 더 번다는 목적보다도 생존을 위해서도 이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아요. 내몰리고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주식해야 되냐 투자를 하는 것과 투자를 안 하는 거 봤을 때 안 하는 것을 0이라고 하면 네. 하는 게 1이 아니에요. 투자는 1이 아니에요. 1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1에서부터 100까지가 또 있어요.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안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넘어오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오시고 공부를 좀 하셔서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시고 네. 이런 네.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부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효석 애널리스트가 진심을 담아 써내려간 생존 투자법.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참 방송을 제가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하필 특집 방송에 이 파리가 껴가지고 이렇게 없는 광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하네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파리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매우 많이 빠졌어요. 뭐 금리가 뭐 3% 간다, 4% 간다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기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렇게 보시죠. 저기
그 차트를 한번 잠깐 먼저 좀 보여드리면 두 번째 예. 페이지 잠깐만요. 예. 파리 때문에 정신이 저도 혼미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죠. 집중하십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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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두 페이지만 더 뒤로 가주세요. 예. 차트 있는 걸로. 예. 예. 아 하나만 더 가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예. 잠깐 한 번만 볼게요.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박스를 가운데 두 개를 쳐놨어요. 예. 두 개의 박스 중에서 끝자락을 잠깐 보시면 두 번째 박스 옆에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해놨거든요. 예. 파란색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예. 이게 지난 3월 말에 1.777%를 찍고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예. 지금 횡보하다가 밑으로 훅 주저앉았어요. 예. 1.5%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오는 동안에 이 빨간색 선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자체가 아니라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레벨인 거죠. 네.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금리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얘는 많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하늘로 쳐올라갔다가 예. 지금 최근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물가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내린다는 게 아니라 예. 10년 정도의 장기로 봤었을 때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분명히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잠깐 좀 마음속에 새기고서 예. 또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예. 이렇게 보시죠. 그러세요. 네. 최근에 이런 좀 이례적인 현상을 잘 파악해야지. 네. 예? 네. 네. 이게 금리를 볼 때 금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었던 요인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첫 번째는 성장이 굉장히 큽니다. 예. 성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너도 나도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고 예.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실제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빌리게 될 거예요. 예. 자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돈의 값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돈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장이 강하게 나올 거야. 경기부양책까지 썼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물가가 있습니다. 물가가 이제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채권은 물가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매력의 보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100원이 있는데 얘를 그냥 항아리에 묻어놓은 다음에 1년이 지나면 100원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금 100원짜리를 물건을 안 사고 항아리에 묻어놨으면 예. 1년 후에 물건의 가격이 105원이 됐을 때 예. 저는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구매력의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채권에 담아놓으면 1년 후에 이자를 받죠. 105원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이자를 받아가지고 오른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가격이 예. 오른.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구매력이 보존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110원으로 올라버리면 예.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채권하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예. 그러면 너도 나도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 채권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는 채권의 금리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세 번째를 보시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테이퍼링이라는 건 우리가 국채를 매월 1200억 달러씩 사준다라고 했다가 매월 1200억 달러씩 사준다고 했다가 얘를 갖다가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러면 많이 살 줄 알았는데 조금 사니까 가격이 많이 살 줄 알고서 하늘로 붙었다가 덜 사네 하면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돈을 많이 줄 알고 예. 돈의 공급이 많아질 줄 알고 금리가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공급을 덜 하네 하면서 금리가 뛰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었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3월 달에 1.777%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1.5보다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언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게 얘예요. 성장 사이드예요. 성장이 생각보다 안 좋은가? 네, 이게 한번 잠깐 보시면 예. 지난 3월 달에는요. 지난 3월 달에는 성장 지표하고 물가 지표가 다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렇죠. 아주 거대한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근데 4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요상해져요. 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물가 관련 지표는 진짜 서프라이즈 일색이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고 아직까지도 물가 관련 지표는 전부 서프라이즈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성장 관련 지표가
좋긴 좋은데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기대보다는 별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고용도 별로죠.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별로죠. 네. 그리고 소비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않아요. 그죠? 네. 재고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서비스업이 좀 강해요. 서비스업. 이 보복 소비 관련된 서비스업이 좀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소비 쪽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는 성장 쪽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 빠져버렸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럼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 왜 빠졌냐 해가지고 바라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수요의 부족이에요. 네. 물건을 살려는 애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소비 세게 올라오잖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이런 소비 관련 지표나 고용 관련 지표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이게 이제 시장에는 조금 미묘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기사를 하나 인용한 게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유로존 4월이라고 써져 있는 그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걸 좀 한번 보시죠. 저도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그걸 제가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유로존 이제 6월달 기사들 최근에 5, 6월달 기사들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유로존 4월 소매 판매 전월 비 3.1% 감소. 월가 예상보다 부진. 그러니까 유로존 일단 약해요. 네. 독일 4월 소매 판매 전월 비 5.5% 하락. 예상치 2.6% 하락. 예상치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6월 2일 기사입니다. 미국 4월 소매 판매 정체, 전문가 예상치 하회. 미국 소매 판매는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주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서프라이즈일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일본 쪽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고 30일을 밝혔다. 이는 예상치 15.3%를 밑돈 수치다라고 나오죠. 예상치가 15.3인데 예상보다는 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약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국 인민은행장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밑돌 것. 이렇게 얘기하죠. 물가 안 오른다 이런 얘기죠. 네. 이상하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 올랐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읽어보시면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와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죠. PPI와 CPI 상승률 간 격차가 최고치를 찍음에 따라 중국 기업의 이윤 감소로 직결될 전망이다. 생산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왜 전가할 수 없냐면 소비가 생각보다 안 강하잖아요. 전가해버리면 소비를 안 해요. 그럼 이거 생산자가 떠안아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밑돌 것이라는 얘기는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안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이 페이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로존 약하죠. 유로존의 핵심인 독일도 소비가 약하죠. 예. 미국의 소비도 생각보다 강하진 않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 약하죠. 예. 중국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부터 가장 빠르게 돌아섰어요. 네. 보복 소비도 제일 빨리 나타났겠죠. 그렇죠. 그럼 중국의 소비는 강해야 될 거잖아요. 예. 이상하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만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블룸버그는 6일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에도 소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내에도 해소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4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17.7%에 그쳤다. 이는 3월 증가율의 34.2%를 크게 밑돌았고 반토막이네요. 예, 그렇죠. 시장 예산치인 24.9%도 밑돌았다.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의 저축률이 올랐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에서 벗어났는데도.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줄이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블룸버그는 이 같은 중국의 소비 회복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전망에 힌트가 되고 있다며 네. 보복 소비가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글로벌 소비 회복세가 더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경제도 또 주식에도 좋은 거 아닌데. 예, 잠깐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칠판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네. 칠판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잠깐 볼게요. 네. 지금 저는 성장과 물가와 테이퍼링이라는 걸 써놨어요. 네. 그럼 성장 사이드에서는 소비가 탄탄하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왁구 있게 소비하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을 한번 빼면 일본, 유럽, 중국
또 독일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소비가 그다지 세지가 않죠. 네. 영국을 제외하면 소비가 센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중국이 좀 실망스러운 편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 미국을 한번 잠깐 볼게요. 예.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지난 12월 달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예. 지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1인당 $600씩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예. 줬어요. 예. 현금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인해서 1월 소매 판매가 소비가 예. 크게 늘었어요. 근데 2월 달 되니까 큰 폭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예. 효과가 떨어지면서 예. 문제는 그래서 3월 달에는 $1,400를 더 줬죠. 예. 그랬더니 지금 4월, 5월 소매 판매가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걸 더 안 준다는 얘기인데 아, 예. 아, 소리가 멋있네요. 예. 드디어 제가 박멸을 아, 예. 예. F킬러를 쐈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추락했죠? 팔이? 아직 추락 안 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게 생명력이 계속 있으시죠? 세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 초파리네요. 예. 안 죽었나? 아, 네. 제가 파리한테 흔들리는데 지금 저도 이게 무르르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네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도 이게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데 예. 추가적으로 돈을 쥐어주는 경기부양책이 세게 밀어주지 않으면 예. 성장 사이드에서도 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성장이 세지 않으면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럼 실제로 요번에 네. 이제 물가 지표 나온 거 보면서 일시적인 물가 관련된 요소들이 세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꺾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성장은 다소 이제 기대보다는 약한 거. 그 다음에 물가는 예. 일시적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성장도 이렇고 물가도 이렇고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렇죠. 테이퍼링을 그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못한다. 있을까?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빨리. 8월 달에 선언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는 빠르게는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시장에서는 예. 이 세 가지가 다 될 줄 알고서 금리를 하늘로 붙여놨다가 1.777까지 갔다가 예. 이게 다 하나씩 빠구가 나니까 예. 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와 있는 예, 그런 그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일단 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이제 제압했나요? 네, 일단 제압한 아, 예.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처음인데요. 예. 일단 파리는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저 세 가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만든 게 이제 최근에 1.4대까지 네. 금리가 떨어지는 건데 네네.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여기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시 보시면 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제일 약점이 되는 건 물가일 것 같아요. 예. 물가 얘기가 강하게 나오잖아요. 예. 물가 얘기가 이제 제 생각에는 6월이나 7월이나 이때 물가가 한 번 더 세게 튀어오르는 일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예. 시장에서는 한번 싱숭생숭하게는 생각할 겁니다. 그럼 싱숭생숭하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일시적이 아니라 진짜 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한 차례 더 금리가 위로 이제 솟구치는 일은 있을 텐데요. 전고점 뚫을 것 같습니까? 1.77?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뚫게 됐었을 때 이제 실제로 클라리다 그 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 1.75에서 2% 사이까지 금리가 올라가도 예. 놀라울 일이 전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언저리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튀어 올랐다가 그 무게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장이라든지 예. 성장에 대한 무게가 아마 조금 좀 그때 악화되게 오를 때는 그때 네. 오를 때는 2월이나 3월 달에 주가 하락이 재현될 가능성보다 네.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네. 이게 예. 저는 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저기 이제 파리가 제압이 됐으니까 이제 예. 제 컨디션으로 말씀드리면 아 이게 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처음이었는데 저도 이게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이제 동료도 너 지금 저기 성장주가 간다고 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난 주식 얘기한 적이 없는데 했더니 아니 테이퍼링을 늦게 한다는 얘기는 성장주 간다는 얘기 그렇죠.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번 잠깐만 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예. 성장이 둔화가 돼가지고 성장주가 오른 것인가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성장이 제대로 둔화됐던 게 언제였냐면 2월, 3월이었죠. 그렇죠. 작년에. 예. 그럼 성장주가 올랐을까요? 그때? 떡나겠죠. 그렇죠.
아마존도 무너졌었고요. 예. 좀 덜 무너졌죠. 예. 애플도 엄청나게 무너졌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이 위축된다라는 건요. 성장이 위축된다는 건요. 성장주든지 뭐든지 간에 주식에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왜 올랐는데? 답은 간단하죠. 여기서 놀랐냐면 퓨얼링을 한 거죠. 예. 누가 나온 거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가 딱 들어오니까 예. 작년도 3월 24일 날 바닥을 딱 찍고서 쫙 밀어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엄청난 유동성을 주입을 해주게 되니까요. 예. 그러면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약간이라도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성장주가 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면 성장주는 성장이 안 나와서 오른 게 아니라 성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돈을 뿌려주니까 오른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성장이 나오면 그럼 이제 실제로 돈을 많이 뿌려주지 않는 상태도 성장이 나오니까 성장주로 몰려있던 자금이 역류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 9월달, 10월달부터 시작했던 게 가치주로 이제 뭐 섹터 로테이션? 뭐 이렇게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뒤에서 자금을 퓨얼링 해주는 게 네.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않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만약 위축이 된다면 네.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이 된다면 자금의 퓨얼링이 다시 시작된다? 그렇죠. 이제 근데 뭐 많이 위축이 되면 당연히 퓨얼링을 할 텐데 만약 이게 위축이 좀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뒤에서 자금 지원이 생각보다 느리게 나온다면 네. 물가를 바라보면서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도 약간의 긴장되는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건용 부부장한테 성장주 된다고 얘기했니?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아,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테이퍼링 하면 가치주가 오르고 테이퍼링 안 하면 성장주가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오르겠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스킴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시나리오에는 다른 시나리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탄탄한 성장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엄청난 자금을 주입하거나 이 사이클인 거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스킴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매크로 환경에서 만약에 성장이 위축되는 생각보다 네. 돈을 많이 안 넣어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네. 리스크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영내포를 할래요 말래요? 지금 저 8인이 일단 제압을 했는데 네. 파리 제압하느라 우리가 시간을 좀 써가지고 네네 아 네. 어떡하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 아 5분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파리 재앙 때문에 영내포는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예 네? 제가 한 20분 파리, 정도 써야 되거든요. 파리 소탕 작전을 하느라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오건용 부부장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네. 네? 오늘은 일단 좀 생각하는 네. 영내포는 저희가 따로 예 네, 다시 네, 좀 따로 하도록 하죠. 네. 저녁 시간을 한번 네. 만들 테니까. 아, 참고로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번 FOMC에서는 영내포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FOMC? 예. 내일 모레?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IOER 인상이라든지 영내포에 예. 대한 얘기는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는. 그러면 이렇게 예. 합시다. 목요일 날 아침에 아, 네.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저기 그 출근 시간대 제가 가끔 전화하잖아요. 예. 어, 여기 무슨 뜻이냐고. 아,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아, 그 통근버스에 있지. 아,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 제가 다시 그 한번 제가 일정 한번 준비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예상하지 오늘, 못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파리. 사실 저희 사무실이 에어컨도 틀고 이게 괜찮은 사무실인데 파리 때문에 하여튼 집중을 좀 흐릿하게 해서 결국은 근데 저희가 해내긴 했습니다. 네. 파리를 박멸한지 어디 추락한 건지 모르게 내보냈어요. 네. 네. 아, 참 별일이 다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은 오건용 부부장. 이 책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시나리오? 신경 써주신 덕분에 많은 네. 분들이 좀 이렇게 과분하게 좀 도와주셔가지고. 아니 저도 네, 저 몇 권 사가지고 몇 권 저 구해가지고 우리 동료들한테 주고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가독성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아니 저기 이제 그 이미지를 좀 삽입한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지지만은 네. 뒤쪽에 보면은 네.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좀 그래요. 체크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많이 읽고 또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용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6월 말까지 50% 할인.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6월 말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십시오.